1차 대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유례없는 대호황을 맞이한 미국은 어떤 산업이건 건드리는 족족 대성공을 이루고 있었어. 주식은 연이어 고점을 찍었고 돈을 번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들이며 땅값도 미친 듯이 오르게 되지. 하지만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미국의 악재가 다가오는데, 당시 미국은 전쟁을 치르며 국가의 온 산업을 전쟁에 집중했었거든. 특히 미국인의 약 25%가 농사를 지을 만큼 유럽에 팔 식량을 많이 생산하고 있었어.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 식량을 팔 곳이 없는 거야. 그렇게 공급은 과잉이지만 수요가 적어지며 농업인들이 돈을 못 벌게 되는데, 이런 농업의 몰락은 곧 미국의 몰락으로 이어지지.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연이어 고점을 찍던 증시는 갑자기 대폭락을 기록하며 하루에도 수천 개의 회사가 도산하는 미친 달이 시작됐어. 이어진 미국 증권가의 대폭락으로 직장이 사라진 사람들은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고, 주식과 부동산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미국 경제에 낀 거품이 꺼지며 파산하기 시작했고, 결국 미국 은행까지 박산하기 시작하거든. 사치와 향락, 그리고 꺼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성공신화까지 완벽한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당장 오늘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태가 되어버린 거야. 근데 이때 미국에 먹을 게 부족한 건 아니었거든. 마트엔 먹거리가 넘쳤지만 사람들이 이걸 사 먹을 돈이 없었던 거지. 농촌에선 농작물을 수확해도 팔리지 않으니 애써 키운 농작물을 태우고 있었어. 그러다 후버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된 루즈벨트는 적극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쓰기 시작하는데, 자본주의의 끝판왕 미국에서 마치 공산주의처럼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정 자본주의 정책을 펼치게 돼. 한편 미국발 대공황으로 세계 많은 나라들이 휘청거리는데, 각국은 각자의 방법으로 이 사태를 해결했지만 이 사태를 손 써볼 방법도 없이 정통으로 맞은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1차 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이야. 그렇게 안 그래도 힘든 독일은 결국 흑화해버렸고 다시 한번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지. 그리고 이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전쟁 특수를 톡톡히 누리게 되고 다시 일어서면서 지금까지도 최강으로 남아있어. 한 줄 요약, 미국은 무너지지 않는다.